스타들의 결혼식에서 가장 큰 볼거리 바로 초호화 캐스팅을 방불케 하는 초호화 스타 하객들.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천여 명의 하객이 참석하는 스타의 결혼식 중에 가장 많은 하객이 참석한 결혼식은 누굴까요? 천여 명이 참석한 유재석 씨의 결혼식? 틀렸습니다. 1800여 명이 참석한 한가인 연정훈 씨의 결혼식. 틀렸습니다. 히딩크 감독부터 조인성, 김아중, 이효리, 강호동, 박명수 씨 등 총 2500여 명이 참석. 박경림 씨의 결혼식. 와. 하지만 이것도 땡! 틀렸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하객이 참석한 결혼식은 바로 1964년으로 돌아갑니다. 4천여 명의 스타 하객과 팬들이 참석한 신성일 어맹란 부부의 결혼식. 4천 명이면 거의 콘서트 수준 아닌가요? 대단한데요. 반면 결혼식에 스타 하객이 딱 한 명만 참석한 탑스타가 있습니다. 바로 전도연 씨. 철저히 비공개로 이루어진 전도연 씨의 결혼식. 연예인 하객으로는 남편과 함께 레이싱 동호회를 하던 이세창 씨만 초대. 그렇다면 역대 최고의 초호화 캐스팅, 아니 초호화 하객이 참석한 스타의 결혼식은? 단언컨대 이분입니다. 장동건, 고소영, 김태희, 최지우, 정우성, 송승헌, 한유주, 연종훈, 한가인, 정준호, 이하정, 유지태, 김효진, 권상우, 손태영 등등. 국내 스타부터 브루스 윌리스, 존 말코, 비치, 캐서린, 제타, 존스, 김우라, 타쿠야, 성룡의 축하를 한 몸에 받은 이병헌, 이민정 부부. 그래도 단언컨대 배우로서 지금껏 열심히 살아온 것처럼